자, 이와 같은 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올라오는 제 연주 영상 혹은 기타 레슨 영상을 받아보시고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지난번 영상 제목을 좀잘 지었는지 조회수가 꽤잘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제목만 그럴싸하지 내용은 별거 없는 기타 관련 영상들이 유튜브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의 연주 영상을 직접 듣고 보시면서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랬듯 오늘의 프레이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 기타 연주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될수 있는 손가락 연습 예제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오늘 알려드릴 손가락 연습 패턴은 락 리드 기타 그리고 한 줄로 가는 속주 연습 예제에서 한 번씩 다루었던 연습 예제입니다. 하루에 딱 10분 정도 이 예제들을 꾸준하게 매일 양치질을 하듯 연습을 하시면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근육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할 것입니다. 해보고도 발전이 없으면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레이즈는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습관처럼 연주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프레이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만나본 유명 기타리스트들은 연주 전 워밍업으로 이 프레이즈들을 많이 연주를 하며 크로매틱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 중 하나가 있는데 한 줄에 각 이렇게 네 번씩 반음 계열로 치는 그 크로매틱 연주만 하면은 뭐든지 잘 된다는 소문인데 제가 실제로 크로매틱을 BPM 180에서 16분음표 단위로 정말 정교하게 찍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연주를 해보려고 하니까 잘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깨달은 것중 하나가 크로매틱만으로는 역시 실질적 연주에는 한계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연주 경험상으로도 오늘 알려드릴 이 프레이즈가 정말 크로매틱 연주보다 연주자의 손을 금손에 가깝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예제를 보기 전 1번 줄에서만 C 메이저, A 마이너 스케일을 보고 가보도록 해볼까요? 자, 스케일이 확인이 되셨으면은 저와 같이 A, B, C라는 노트 3개만 가지고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C, A, B, C, B, A인데요. 여기서 중지를 제외한 검지, 약지, 새끼손가락만 사용을 해서 연주를 할 것입니다. 이 연주는 피킹이 없이 왼손 힘으로만 레가토로 연주를 주로 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TV나 유튜브, SNS에 있는 동영상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미니 기타 한 대를 놔두고 손이 좀 굳는 것 같다 싶으면은 영화나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자, 이 연주를 아까 1번 줄로 바라본 스케일로 쭉 연주를 해보도록 해볼까요? 그리하면은 이와 같은 연주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이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연주가 나오게 되죠. 손가락도 중지냐, 약지냐 컨트롤을 해야 하며 손가락 스트레칭도 되고 여러모로 생각보다 손가락이 꼬일 것입니다. 하지만 느리게라도 이 연주를 해낸다면은 연주자가 손가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프레이즈를 거꾸로 연주를 하고 A라는 노트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레이즈로 스케일을 따라간다면은 정말 다양한 연주가 가능하겠죠? 게다가 이 프레이즈는 한 박자당 6연음 단위의 프레이즈여서 스트레이트 리듬은 물론 셔플, 스윙 리듬에서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제가 옛날부터 설명을 해온 3노트 퍼 스트링, C메이저, A마이너 스케일 3번 쉐입을 보고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3노트 퍼 스트링 기타 레슨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보고 응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스케일들을 적용을 시키면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은 보통 일반적인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면은 크로매틱 다음으로 보통 배우는 A 마이너 펜타토닉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들의 기타리스트인 에디 반 앨런은 A 마이너 펜타토닉에 장 6도, 장 9도, 그리고 플랫 5 음을 더한 스케일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하면은 도리안 모드 스케일과 블루스 스케일을 합친 특수한 스케일이 완성이 됩니다. A 블루스에서도 연주가 가능하고 A 마이너 코드에서도 연주가 가능하니 잘 익혀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정말 블루지한 느낌, 그리고 기타줄이 튕겨지는 느낌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타 릭중 하나입니다. A 마이너를 기준으로 3번 줄 8번 플랫, 플랫 5 음을 연주 후 2번 줄을 연주 시 중지로 이렇게 연주를 해서 뜯어냅니다. 이걸 보고 치킨 피킹이라고 하는데, 피킹으로 그냥 이렇게 가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루서드, 블루트라이어드를 사용한 다음은 이렇게 루트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블루서드 혹은 블루트라이어드라 불리는 녀석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은 제가 올린 블루스 기타 레슨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기타 레슨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일 10분 이상씩 이 프레이즈를 생각이 날 때마다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익숙해지면은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습관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닉 존스턴이란 기타리스트는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와 커피를 먹으면서 왼손 레가토 주법으로만 이 프레이즈를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 기타 레슨 문의도 항상 받고 있으니 카카오톡 락기타 혹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적혀있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